제25회 대구 단편영화제가 오늘 개막해 26일까지 엿새간 이어집니다. 1200편이 넘는 단편영화가 출품됐는데 국내 단편영화제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대호 기자입니다. 제25회 대구 단편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은 연예보다 많고 다양합니다. 영화제 국내 경쟁 부분에 출품된 작품은 1203편. 대구 경북에서 제작한 영화만을 대상으로 한 애플 시네마에도 36편이 출품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경쟁 32편, 애플 시네마 7편이 최종 경쟁작으로 뽑혀 영화제 기간 동안 관객을 만납니다. 장르와 주제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대중성을 띈, 장르성을 띈 단편 영화들이 대거 등장했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뭐 친구라든가 직장 내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 문제를 조명한 작품들이 본선 심사를 거쳐 대상에게는 500만 원을 주는 등 모두 2,800만 원의 상금이 마련됐습니다. 해외 작품을 초청하는 아시아 단편 교류전도 10년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 대만 등에서 작품 4개를 초청해 아시아 단편 영화의 현재를 조명합니다. 짧은 길이 때문에 단편 영화로 불리지만 그렇다고 이야기와 여운, 메시지가 얕은 건 아닙니다. 대구 단편 영화제는 해외 초청 세션을 도입해 앞으로 국제 단편 영화제로 발돋움하는 희망도 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